가수와 레전드 하나 써본다고 한 킹고 프리스타일 초대형 프로젝트 다 모. 안녕하세요, DF썰입니다. 힙합 좀 아는 사람이면 들어봤다는 이 사운드. 사이먼 도미니, 로꼬, CK, 코기듬과 작업하고 이쁜 외모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티스트, 바로 최근 AOMG 입단한 프로듀서 구스범스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어여쁜 인싸였던 구스범스, 학창시절에는 레슬링 운동부였다고 합니다. 당시 촉망받던 선수였지만 훈련을 빼먹고 밤에 탈주하다 걸려서 바로 잘렸다고. 운동을 하면서도 힙합 음악은 꾸준히 관심이 있었던 구스범스, 군산 유일 힙합 크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짜고짜 힙합을 알려달라는 구스범스의 말에 크루 사람들은 당황하지만 음악을 가르쳐줄 수밖에 없던 외모 때문에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래퍼가 꿈이었던 구스범스, 하지만 주위의 만류에 그만두게 되고 프로듀서의 길을 틀게 됩니다. 경험이 없던 구스범스의 당시 작업물에 대해 호평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형들이 비트를 주면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라고 할 정도로 무시를 받았지만 그 열등감을 원동력으로 삼아 꾸준히 곡 작업을 하며 믹스 CD를 만들었고 23살 때 부푼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던 구스범스는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서울의 유명 클럽 앞에서 믹스 CD를 나눠주며 기회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패딩 하나 입고 진짜 몇 시간씩 무서워서 클럽을 못 들어가고, 워낙 클럽이라는 곳을 안 가봐서. 그러다 재능을 알아본 클럽 사장님의 눈에 들어 전속 DJ로 발탁되게 됩니다. 점점 신에서 인정받는 DJ가 된 구스범스, 후에 좋은 기회로 공중파 DJ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나가서 우승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높아져가는 실력에 자신감 또한 높아져 본격적으로 본인의 믹스테이프를 발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 구스범스는 한 클럽 대기실에서 우연히 로꼬 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번호도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됩니다. TV로만 보던 로꼬 형은 저에게 연예인이었고 아무도 관심 없던 엉금엉금이라는 트랙을 잘 들었다고 했을 때 엄청 떨린 감정을 숨기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인연은 구스범스 인생 일대의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는데요. 바로 사이먼 도미닉. 로꼬가 한 행사장에서 사이먼 도미닉을 소개시켜 주었고 구스범스의 재능을 알아본 쌈디는 바로 비트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1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림 속에서 1년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쌈디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에 받은 비트를 쌈디 대신 로꼬가 써도 되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지하철에 이동할 때 받았는데 엄청 기분이 좋아서 계속 웃고 있었던 기억이 나서, 당시 준 비트가 바로 로꼬의 무비슛이라는 트랙이었습니다. 이후 쌈디에게 작업실로 초대까지 받아서 한 달음에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쌈디가 만든 다크룸에도 초대받아서 거의 동거 수준으로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형이 이 다크룸 할래 이래서 다음날 바로 이삿짐 수준으로 짐을 싸고 들어가서 형이 굉장히 당황했던, 너 따라 나올 거야. 앨범이 바로 사이먼 도미닉의 EP 앨범 화기연금이 되었습니다. 구스범스는 화기연금을 작업하면서 쌈디랑 9개월 동안 밤을 새우고 링거를 맞으면서 만들었지만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쌈디 형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다크룸을 왜 들어오라고 했는지. 진짜 말 그대로 다크룸이란 말이야. 되게 다크하단 말이야 그냥. 근데 네가 같이 놀면서 뭔가 에너지도 없고 되게 긍정적인 바이브 같은 것도 있고, 네가 지금 다크룸 방 한 달 가까이 비웠죠? 이제 AMG니까. 아 이제 AMG니까. 아. 고마워요 형. 전화할게. 박재범이야. 나야. 나? 이 새끼 고민하는 게 기성 형이지. 그 이후 쌈디 형의 강력한 지원 사격과 뚜렷한 이목구비, 프로듀싱 능력으로 AOMG에 입단하게 된 구스범스, 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들과 뛰어난 작업물도 내놓으며 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구스범스가 이번에 딩고와 레전드 하나 써본다고 합니다. 바로 딩고 프리스타일 초대형 프로젝트 코드클립. 바로 제가 이 프로젝트 음악의 총괄 프로듀서를 바로 제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게 된 구스범스라고 합니다.
국힙을 대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누구 트랙인데 잘 안 되겠습니까? 제 시그니처만 들어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조용히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번 주에 그 베일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